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3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의 뉴스 테마 호재 한 다섯 가지 정도 올려놨는데요. 오늘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고요. 금지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와 같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요. 지금 현재 2416포인트로 2300선이 지금 현재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은 좀 시도하겠지만요.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2300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반등 또 한번 시도해 볼수 있지만요. 삼성전자에 잠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도 금요일 날 시외 단일가에도 30%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 53,500원까지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가 한 7.2%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와 같이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코스피 낙폭은 아직까지는 좀 반등하기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의 인수팀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검토 소식 때문에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불안 심리에 따른 이런 코스피 낙폭 과도에 대한 다시 반등은 언제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20일 날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또 출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발 정책 리스크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런 것들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시기가 1월 20일 내년도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로 보이니까 앞으로도 한두달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더 크게 오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의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코스피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8월의 저점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같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그때 2386포인트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16포인트니까 지금 블랙 먼데이 이후에 완전히 저점 위치가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 할지 이것도 좀 신중하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불확실성이 아직 확실하게 반등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급등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소식들이 또 나오지만요. 아침에 또 우크라이나 바이든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또 허용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바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은 물 건너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 로봇 시장이 확대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유진 로봇이라든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의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의 징역형 관련해 가지고요. 반사 이익을 볼 사람이 김동연, 또 김경수, 조국,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네 사람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천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 관련주로 올라오고 있고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국영지엔엠이 김경수 관련주, 그리고 또 PM풍년 같은 김동연 관련주가 이재명 유죄 선고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수혜주로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왔고요. 또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에서 희토류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삼화전자라든가 유니온 또 동국 RNS 같은 이런 희토류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상이 됐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같이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날씨 소식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 첫 영하권으로 들어가고요. 곳곳에서 한파특보가 기온을 큰 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체감 온도가 뭐 벌써 영하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오늘 따뜻하게 입고 감기에 조심해야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핸드폰에 긴급 속보가 계속 뜨던데요. 북한이 3주 만에 또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을 어제 했는데요. 이 하루 만에 새벽에 쓰레기 풍선을 또 다시 부양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서 낙하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이런 그 긴급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가지고 이 북한군 투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로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런 관련 소식들은 뚝 떨어질 거고요. 다시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소식으로 또 오늘 움직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어떤 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런 바로 스페이스X 관련 머스크와 관련된 한컴 위드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이런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관련주들 일론 머스크가 대선 승리에 1등 공신으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2기의 우주 정책 관련 이런 규제 완화와 또 보조금의 촉각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이런 스페이스X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우주 정책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였는데요. 이 2기에는 스페이스X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더욱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머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이런 트럼프 관련주보다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AI 챗봇과 관련된 폴라리스 AI라든가 XM,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AI 기업 XAI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그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펀딩이 들어오면서 기업 가치가 거의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는 머스크, AI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징역형 때문에 여야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 체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완전히 야당의 이런 공세에 또 같이 맞서고 있는데요. 한동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 선고를 두고 완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일 날도 위증교사 때문에 선고가 있는데요. 아마 더 큰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동영, 김경수, 조국, 한동훈까지 지금 현재 이 반사이익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그 학술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AT 양재 AT 센터에서 서울시가 주관해 가지고 서울 퀀텀 플랫폼 포럼이 이렇게 열립니다. 10시 30분에 열리고 있는데요. AT 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포럼이 열리는 이런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엑스게이트라든가 우리넷, 우리로, KCS 같은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월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합병과 관련해서 양월자 플랫폼 기업가치가 2조 5천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양월자와 관련된 이 통합 비율과 관련해서 이 양사의 투자자 간에 이런 합병 비율을 둘러싼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양월자 관련 SBI 인베스먼트, 그래디언트, 아주아이비 투자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임이 있어서 특히 아주아이비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그 인터파크 또 양월자 그리고 노을 유니버스 합병 비율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월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재명 징역형 그리고 머스크 AI 챗봇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관련된 머스크 관련주까지 오늘 저와 함께 월요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성공 투자로 또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